라고 할 수 있는 좀 어려운 포지션들이에요. 그거를 조금 쉽게 풀이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이제 보여드릴 건데 자 우선 구멍치기를 설명을 드리기 전에 예전에 제가 난궁풀이라는 강의를 하면서 이 구멍치기를 한번 제가 시범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뭐냐면 노란 공 속으로 빨간 공 구멍치기를 해서 흰 공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 공이 쿠션에 가깝기 때문에 이 공의 대회전이라든지 대회전을 했을 때 이 공이 키스를 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쪽 구멍치기를 하는데 보통은 옆으로 많이 가야 되기 때문에 회전 줄 생각에 옆으로 많이 가야 되기 때문에 하단을 많이 끌어친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역회전과 약간의 타격만 이용을 하게 되면은 옆으로 쉽게 뽑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범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구멍치기는 수구가 구멍 속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야 되고 장점은 중간 라인 장점에서 항상 상단 1, 2, 3으로 나누고 하단 2, 3으로 나눠요. 그래서 하단 바로 밑에 있는 그 라인의 장점은 중하단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중하단 장점에 왼쪽으로 스킵을 주시면 돼요.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가 대구 갔을 때 좀 다른 포지션으로 공이 나왔어요. 이거 하나 더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치는 역회전 구멍치기를 아시게 되면 게임 중에 모르고 지나쳤던 이런 포지션들이 나오는데 뭐가 있냐면 자, 흰공 축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노란공 구멍치기를 해서 빨간공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 수구의 위치가 중요한 게 여기 있다면 비껴치기로 짧게 칠 수가 있겠고 여기에 있다면 또 다른 방법이 어떤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이 어중간한 위치에서 비껴치기 짧게도 안 나오고 그렇다고 5배 앞으로 트리쿠션을 안으로 걸어치자니 빠져나가고 반대로 이쪽으로 5배 앞 시스템으로 치자니 빨간 공이 걸려있고 이런 아주 절묘한 배치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이제 쓰시면 돼요. 역회전이기 때문에 사실 구멍 속으로 빠져나가서 다시 뒤로 와서 맞을 수 있는 확률이 커지는 공이에요. 그걸 알고 절묘한 포지션에서 이제 쓰시면 되고 자, 두 번째로는 같은 방법이에요. 근데 공이 가는 모양만 리버스 형태로 가기 때문에 좀 다르게 보이는 건데 이번에도 노란 공이 수고예요. 수고로 두 개의 공을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공. 그때 똑같은 방법이에요. 이쪽 구멍치기를 쳐서 원쿠션, 구멍치기,
트리프션에도 회전을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장점을 맥시멈 장점. 형태의 구멍튀기 중에 영상 보시면 선수들 치는 거 보면은 자중공으로 노란공을 구멍튀기를 해서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자, 1팁의 회전으로 극상단을 주는 경우가 있고 2팁 또는 3팁의 회전으로 상단을 주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를 언제 쓰냐면 자, 이 구멍튀기가 쿠션으로부터 이 구멍 크기가 한개 정도예요. 한개 정도. 이때 만약에 상단 회전을 많이 쓰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구멍 크기가 좀 좁을 때에는 회전을 조금만 줄여주셔야 돼요. 넘어가지 않지. 맞지 않지? 맞았어요? 회전 조절을 해서 밑으로 내려오게 하시면 되고 회전을 많이 주는 경우는 일목적구가 쿠션으로부터 좀 떠 있을 때예요. 떠 있을 때는 원쿠션 맞고 공 맞고 쿠션까지 가는 거리가 길어요. 그리고 그만큼 쿠션에서 반발이 세져요. 그래서 여기서 더 많은 회전을 작용을 해서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는 회전이 2팁 이상. 이렇게 두 가지 회전을 알고 쓰시면 돼요. 무조건 옆에는 자기 붙이는 게 아니라는 얘기. 떨어져 있는 거리에 비해서 자, 그리고 자, 이 공도 많이 나오죠. 자, 흰 공이 후구예요. 흰 공이 후구고 다른 흰 공이 좀 어려울 때 원쿠션 공 맞추고 투쿠션 다시 뒤로 끌려오는 공튀기입니다. 많이 시도는 해요. 알고들도 많이 계시는데 막상 내가 게임 중에 이 공을 치려고 하면은 자신이 없는 거죠. 만약에 쳤다가 실수를 하면 엄청난 창피감과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외우시면 돼요. 어떻게 외우시냐면 이 일목적구가 쿠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있죠. 거기다가 내 추선만 맞추시면 돼요. 그리고 장점은 좌측 차단 45도. 시침으로 따지면 7시 반 방향이에요. 7시 반 방향으로 맥시멈 주신 EQ를 이 공이 떨어져 있는 거리만큼 1대1에다 맞추시면 돼요. 1대1에다 Q를 맞추시고, 7시 반 방향으로 이렇게 끌어주시면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감각적으로 친다. 선번은 치셔야 돼요. 한 번 찢으면은 제가 맨날 말씀드리죠. 가정이 깨져요, 가정이. 찢고 안 먹었다, 웃기는 사람. 그 사람하고 앞으로 장군을 치지 마세요. 가정이 찢으니까. 장난하세요? 이번엔 구멍튀기 중에서 지금은 이제 약간 하단성에 꺾는 형태의 구멍튀기였고, 이번에 약간 밀리는 공 포지션으로 설명드리면, 흰 공이 후구예요. 흰 공이 후구고 이 빨간 공을 구멍튀기를 해서 노란 공을 맞추려고 해요. 그때 자, 노란 공이 이렇게 있으면 쉬운 거죠. 집어넣으면 맞는 거. 근데 공이 이런 배치로 있어요. 그랬을 때 딱 구멍튀기를 넣으면
드는 생각이 무조건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칠 때 어떻게 치냐면 최대한 깊숙히는려고 그러다 공을 못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는 깊숙히 넣어서 얇게 치는 공이 절대 아니에요. 무조건 두껍게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쿠션과 인공적과 거리가 먼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원 쿠션 맞추고 두껍게 맞았으니까 바로 투 쿠션이 맞죠. 투 쿠션 맞고 나오는 공이 다시 밀리는 힘에 의해서 앞으로 쭉 차는 방향. 그러면은 이 공이 넘기지 않고 바로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강점은 10시 반 쪽이에요. 10시 반 쪽이나 11시 쪽. 아주 오늘 연습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요거보다는 이제 더 어려운 구멍킥인데 세계 탐닉커들이 게임 중에 많이 선보이는 공 중에 하나예요. 자, 흰 공으로 빨간 공을 구멍치기에서 원쿠션, 투쿠션, 쓰리쿠션 또는 포쿠션까지 태우는 이 방법이에요. 자, 요 방법도 외우시면 돼요. 자, 손가락 하나부터 네 개까지만 외우시면 돼요. 자, 이 일목적구가 쿠션으로부터 손가락 하나가 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공의 배치를 외우셔야 돼요. 자, 치는 방향 대략 15도. 그리고 이 일목적구가 쿠션으로부터 손가락 두 개가 떨어져 있으면은 치는 방향 뒷다락을 30도 잡으시면 돼요. 30도. 그리고 손가락 세 개가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45도 잡으시면 돼요. 45. 그리고 손가락 4개가 떠있다는 얘기는 공을 딱 1개가 떠있는 거예요. 그때는 60도라는 입사각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요 손가락 하나에 15도, 2개에 30도, 3개에 45도, 손가락 4개 굵게 60도. 요 배치가 만들어져 있으면 완벽한 배치가 되죠. 완벽한 배치. 어디서 60도, 어디서? 예. 이 수술을 원쿠션으로 칠 때 이 입사각을 말합니다. 아, 그 배치가 딱 만들어지면은 빠질 수 없는 완벽한 공이라는 얘기예요. 겨냥점은, 자, 겨냥점은 이 공이 떨어져 있는 일대 지점이 있죠. 거기서 한 이렇게 두께 정도만, 미세한 양만큼만 안쪽으로 보시면 그 겨냥점을 12시 극상단 장점으로 강하게 판단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다 보여드릴게요. 손가락 하나 쓰기에요. 손가락 하나 쓰기에 15도. 1대1에서 약간만 안쪽으로. 자, 구분할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손가락 두 개예요. 손가락 두 개. 자, 손가락 두 개에서는 네, 쿠션을 바라보는 입사각을 30도. 그리고 똑같이 겨냥점도 1대1에서 2큐 두께 정도만 안쪽으로만 봐주시면 돼요. 여기를 수구 중심으로 겨냥하시고 12시 반점. 칭찬에 제가 약합니다. 네, 이거를 또 투쿠션이라고 웃기시는 분하고는 장구를 치지 마세요. 네, 참고로 자, 참고로 3중 내일에서 3번 이상 맞는 내가
그건 충분한 기술을 부린 거잖아요. 그 이상 맞는 쿠션은 다 인정이에요. 근데 이게 점이 많아서 이렇게 굴러가면서 흘러서 맞는 쿠션은 인정이 안 됩니다. 그거는 원쿠션입니다. 이번에 손가락 3개예요. 손가락 3개면 45도. 45도 전향점 똑같이 1대1에서 힌트 두께 하나 정도만 넣어주시면 돼요. 너무 빨라서 저도 못 보겠어요. 손가락 4개면은 공 한 개 크기에요. 손가락 4개면 공 한 개 크기 때는 이 쿠션에 입사각이 60도. 자, 지금 이 네 가지 중에 이 공이 제일 완벽해요. 하시다 보면은 1대1에서 투 두께 하나만큼만 빼주고 그 지점을 12시간 하죠. 이 배치는 이상한 것도 없어요. 아니 사실 오늘 두 번 나가서 하려고 했더니 내용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그냥 다 모아서 좀 많은 양이긴 하지만. 홍보실은 이게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야. 자, 이번에는 흔히들 얘기하는 치깎기, 뒷깎기,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치깎기란 얘기는 원쿠션 안쪽으로 걸어서 기공을 맞추는 거. 그리고 뒷깎기는 구멍처럼 치되 뒤로 쿠션 없이 바로 나오는 거. 이것도 그냥 똑같이 원밴드 걸어치기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앞으로 거냐 뒤로 거냐 그 말만 덧붙이시면 됩니다. 이 방법도 미러 시스템하고 똑같아요. 미러 시스템의 기본이 일목적구에서 쿠션 떨어져 있는 거리만큼 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고 치면 구멍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본이 앞으로 맞으려면 이 거리를 이 공 끝선으로 옮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재던 걸 이쪽 가서 재시면 돼요. 이쪽 가서 잰 그 지점을 보고 치시는 거죠. 그때 숫자가 29라는 지점이죠. 29라는 숫자를 읽고 가셔서 오른쪽 완팁만 주세요. 중심에서. 루팁을 주게 되면 너무 튀어 올라서 너무 많이 꺾이는 수가 생기니까 오른쪽 완팁만 주시면 돼요. 그래서 29라는 지점을 이렇게 걸어 쳐주시면은 해결을 할 수가 있게 돼요. 만약에 회전이 필요하다. 이번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걸어서 많이 꺾이면 안 되겠죠. 들 꺾여서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미러 시스템 1대1에서 회전을 줄 때는 제가 3분의 1을 꼭 덧배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1대1을 옆으로 재주시고 요거를 그대로 뒤로 뺐죠? 다시 여기서 3분의 1만큼만 더 빼시면 된다니까요. 3분의 1을 더 뺐을 점을 보고 내공을 봤을 때 28이라는 숫자만 읽고 가셔서 28 지점을 이쪽 회전 다 주시고요. 그대로 쳐주시면 됩니다. 자, 돈 내기 치실 때 이거 옆돌리기 치기 싫잖아요. 두 개짜리 먹어야죠. 그럴 때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일명 뒷깎기 원밴드 이제 뒤로 걸어 치는 건데 이거는 딱 거의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우배치죠. 흰 공으로 원 쿠션 뒤로 걸어서 맞추는 거. 원 쿠션 앞으로 걸어치는 걸 앞으로 나가서 됐잖아요.
얘는 뒤로 가는 거니까 뒤로가 좀 간단한. 뒤로 가셔서 1대1로 뺀 지점을 보고 치시면 돼요. 거기를 중심 왼쪽 회전 만집만 주시면 돼요. 자, 근데 이때 만집을 두고 엎드리면 자꾸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 느낌이 없이 공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분명히 정면이 맞아요. 분명히 약간 빠지려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만집 주시고 치시면은 회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원쿠션 이제 뒤로 걸어치는 중에 잘 안 나오지만 요게 치죠. 노란 공 속으로 원쿠션 뒤로 걸어서 두꺼우면 안 되는 거죠. 얇아야 되는 거죠. 자, 이때도 아까랑 같은 방법이에요. 1대1로 잰 지점을 옆에서 내면 되잖아요. 그래도 미스코키에 맞았으니까 한 번 더 빼주면 돼요. 자, 여기를 재면은 구멍치기가 두껍게 되고 요 공 끝선 라인으로 1대1을 재니까 공이 좀 절반 두께가 맞았고 이번엔 얇게 치고 싶으니까 이걸 한 번 더 빼주시면 돼요. 더 빼준 이 지점에서 1대1을 잡아주시면 돼요. 손가락 한 번 더 보여주시죠. 자, 그 지점을 중간 만팀 이렇게 해결해주세요. 저는 분위기 치면 맨날 땀이라 이제는 그만 치겠습니다. 네? 해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런 가까운 것들을 칠 때 저만의 이제 노하우가 하나 있어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강의 내용으로 쓸까 말까 하다가 그냥 지금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리는 건데, 자, 이거를 1대1로 쟀을 때 여기가 숫자가 딱 떨어지면 좋은데 숫자가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만약 예를 들어 여기서 구멍치기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1대1로 재놓고 딱 가니까 잘 안 보여요. 그럼 뭐가 있냐면 포인트 한 옆에 또는 만약에 여기서 1대1로 쟀더니 지금 여기는 카메라는 안 보일 건데 공이 이렇게 떠서 여기 지금 빵 찌는 자리가 있어요. 페인트가 이런 걸 이제 읽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쪽에서 1대1을 쟀다. 1대1을 쟀더니 여기 나뭇결 공이 보이시죠? 이런 걸 읽고 가는 거예요. 그런 걸 읽고 가서 요 나뭇결 옹이만 보고 치는 것. 요런 방법들을 좀 많이 이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예를 들자면 보통 게임을 하시다 보면 본방에 2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 테이블을 내가 가장 많이 쳤으니까 잘 아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이 벽의 사물의 효과가 굉장히 커요. 이 주변의 배경이 바뀌면 뭔가 느낌이 이상하거든요. 그거를 오히려 역 이용하는 거예요. 자,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본방에서 내가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흰 공으로 예를 들어 5앤 하프로 이 공을 빅쿠션 치기를 해요. 이건 얼마든지 계산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이렇게 와버리면 이거 계산해보면 잘 안 들어가잖아요. 뭐가 있냐면 아, 카메라 보일 거예요. 저 옆에 테이블 코너 있죠? 옆에 테이블 코너. 이런 어떤 후기점들이 하나씩 다 있어요. 자기 클럽을 보면. 그래서 여기서 법칙이 뭐냐면 상단 3팁을 주고 적극 치자고 못 치면 모든 도착이 다 여기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물들이 나도 모르게 의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공을 맞추기 위해서 어딘가를 봤지만 내 눈앞에 는 저거 저거 시점이 보였던 거죠. 근데 다른 강단 가서 저게 없어지니까 느낌이 이상한 거. 나중에 한번 이쪽 테이블을 한번 쳐보세요. 상단 3팁으로 저거 시점만 보고 치면
아무 계산을 안 해도 무조건 달기로 들어가요. 자, 이거는 뭐 이쪽에서는 충분한 계산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당연하다고 치고 여기서는 계산을 해도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 흠집점만 보고 치는 거예요. 모든 부탁이 다 저기예요. 이런 이제 사물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몇 가지 더 예를 든다면 지금 여기 뷰거리 보이시죠? 이런 것도 이제 다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이 어디에 있든 대회전식 힘들잖아요. 물론 여기서는 이쪽을 파이브에 한 번씩 쓸 수 있지만 이렇게 있으면 못 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기만 보고 치면 저기 맞는다는 게 있어요. 여기 있어도 저 큐코지만 보고 스리팀만 주세요. 자, 공이 여기 있어도 저 큐코지만 보고 안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저것도 안 움직이니까. 이게 시스템이라는 것은 항상 더 연장선을 그리다 보면 소실점이라는 게 있어요. 만나는 점을. 그 점을 내 구장에 있는 이미의 점을 하나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힘으로 굴리기 너무 부담스럽다. 그럼 저기만 보고 찢어놓은 거예요. 스리팁 주시고. 무탁이 범위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예를 들어줄게요. 이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지금 저 카메라 보이는 걸로만 제가 잡았는데 저 컴퓨터 책상 모서리 보이시죠? 여기요, 여기. 그렇죠. 여기. 여기가 다 30짜리인 거예요. 모든 공이 다 여기서 불편한다는 거예요. 여기서야 당연히 파이브웨인 한 푸시 세모도 계산해서 칠 수 있죠. 여기 있으면 파이브웨인 한 푸시 세모 안 맞잖아요. 또 무슨 코너 변화감 뭐 이런 것들 다 따져야 되는데 저기만 보고 치면 된다니. 저 컴퓨터 책상 모서리만 보고 치면 무조건 들어간다니. 이해되시죠? 아무 데서나 쳐도 마찬가지. 여기서 쳐도 이쪽에서 안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방에서는 자기 홈구장에서는 이런 복습단체를 좀 많이 찾아놓고 치시면 편하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역용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네, 제가 이제 찍어서 다 메모해드릴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벌어지기예요. 벌어지기. 자, 가장 많이 나오는 벌어치기. 자, 노란 공으로 빨간 공을 벌어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얇게 칠 연습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 책에도 많이 나와요. 무조건 두껍게 치시는 거예요. 두껍게. 전향점은 붙어있기 때문에 이 일목적구가 쿠션에 붙어있는 이 접점 있죠. 접점을 매공 중심을 전향하시면 됩니다. 장점은 12시 맨 꼭대기. 절반보다 조금 더 두껍게 맞죠.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고, 자, 요거는 이제 그냥 아시는 분들도 많아서 보여드린 거고, 이 공이 문제예요, 이 공이 문제. 아무것도 칠 수 없고, 걸어치기로 쳐야 되는데, 얇게만 쳐야 되는 거. 이것도 칠려다가 두꺼워서 오히려 저기를 태우지도 못하고 심지어 공을 못 맞추고 돌리는 경우가 많죠. 이 겉에 있는 이 일정구 면과 쿠션으로부터 거리 약간 1대1만 찾으시면 1대1이죠.
여기만 보고 치시면 되는데 대신 약간의 힘준을 해주셔야 돼요. 딱 초구 치는 이 장점은 똑같이 12시예요. 장점은 똑같이 12시를 치면서 힘은 약간의 초구 치는 이 너무 갖다 박지 마시고 약간 통하고 그냥 핑계만 주시면 돼요. 얇게 맞았죠? 응.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돼요. 물론 시점이 어렵게 정말 난공인 거죠. 하지만 얇게 쳤다는 것만 좀 봐주시고요. 자, 그리고 자, 흰공이 후보예요. 흰공이 후보인데 이 공 배치가 뒤켜치기도 안 되고 앞돌려치기도 공이 다 이제 막혀 있는 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이목적구가 이렇게 있으면 걸어치기가 쉽잖아요. 그냥 걸리기만 하면 오니까. 근데 이 공이 약간 애매한 위치에 있어요. 걸리면 무조건 나가죠. 어떻게 나가냐면 회전을 주고 이런 식으로 그냥 돌아 나가버려요. 그래서 이 걸어치기를 얇게 치는 방법이에요. 얇게 치는 방법.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걸 쳐서 득점이 되는 걸 만약에 느끼시면 별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우선 이 노란 공이 쿠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이 옆으로 만약에 이 공 한 개라고 칠게요. 공 한 개가 떠 있으면 옆으로도 공 한 개를 만드세요. 공 한 개가 떠 있으면 옆으로도 한 개를 만드시고 이 한 개 만든 지점에서 공 반 개 사이즈만 빼시는 공 반 개 사이즈만 빨리 여기 공이 닿는 부분이에요. 만드시면 안 돼요. 그렇죠. 여기요. 여기를 중간 회전 다 주시면 돼요. 거기를 중간 회전 다 주시고 그냥 탁 놓기만 하세요. 살짝 놓기만 하시면 얇게 걸어치기가 시작하면 돼요. 이 거리가 가까웠던지 질문은 다 끝난 것 같아요. 이 거리가 가까워도 마찬가지예요. 1대1을 옆으로 빼신 다음에 여기서부터 공 반개만큼만 빼주시면 된다. 거리가 멀어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멀면 이건 다른 칠 길이 있는 거. 그래서 그 방법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이 떨어져 있는 거리만큼을 옆으로 빼세요. 거기서 다시 공 반개만큼만 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지점을 중간 회전만 다 주시면 이 공은 무조건 얇게 걸린다는 얘기. 자, 이제 두 개 남았습니다. 이제 난공이니까 좀 단수가 많아요. 머리에 이제 아무튼 올라오고. 자, 까먹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강상구 검색해주세요. 아, 이제 유튜브에서 써요? 네, 그거랑. 우랑공이 수고예요. 자, 우랑공이 수고인데, 딱히 해결할 공이 없죠. 딱히. 만약에 이 공을 걸어서 리버스를 치다고 해도 짧고 키스 위험도 있고. 그래서, 아까 걸어치기 얇게 치기 한 방법 있잖아요. 그 방법이. 그 방법으로 하되 회전만 몇 회전 주시면 이것도 얼마나 확률이 좋냐면 얇게 걸어쳐서 저쪽 끊어 부분에서 서서 오기 때문에 확률이 굉장히 좋아요. 치는 방법은 아까랑 똑같아요. 공 끝에서 쿠션으로부터 1대 1이죠. 여기를 몇 회전 1.5치 상단 분명히 주셔야 되죠. 상단 1.5치 회전을 가지고 똑같은 회전으로 똑같은 힘으로 퉁하고 숨겨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쉽게 해결할 수 있잖아요. 아, 이제 걸어치기 마지막입니다.
아, 보시면 게임 중에 정말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매번 나오는 건 아니지만 한 2, 3점 치고 좀 애매하면서 막히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흰 공 속으로 이 공을 쳐서 리버스를 많이 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공이 이렇게 멀어요. 그러면 리버스를 휘다 말 수도 있고 넘어서서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제 어려운 겁니다. 그럴 때 원쿠션 옆에서 걸어치기 치시면 쉽게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으로 걸어치기를 해서 저분이 갤 수 있냐 없냐 아니면 상단 중단 하단이냐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있는 공으로 얘를 쳐서 쿠션으로 맞출 수 있는 게 편하냐 안 편하냐를 판단을 하잖아요. 네. 자, 지금 이 공으로 빨간 공을 쳐서 빨간 공을 치면은 딱 적당하게 들어갈 것 같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여기서 실제 칠 때 밀리는 값이랑 여기서 치는 이 공이 쿠션 맞고 부딪혀서 밀리는 값이 거의 두 배가 커요. 그래서 여기 있는 흰 공으로 치기에는 딱 치면 맞을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걸어보면 절대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많이 밀려요. 그래서 이 공이 치기 편한 공이냐 아닌 공이냐 판단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 흰 공으로 얘를 칠 때 아주 편안한 두께의 각이 2포인트나 3포인트 사이. 이 흰 공으로 내가 절반이라는 두께를 쳤을 때 저쪽 코너가 아니라 여기로 가겠다 하는 배치가 되면은 딱 맞는 배치. 이때도 전향점은 얇으면 이 공이 키스라이기 때문에 두꺼운 전향점이에요. 그러려면 이 공 중심, 일목적구의 중심만큼만 빼주시면 돼요. 이 지점을 상단 3팁으로 한반 3팁으로 그냥 굴려만 주세요. 네, 형님 손가락이 많이 두꺼워요. 여기, 여기, 여기. 아, 거기를 상단 3팁으로 그렇게 이렇게 불려주시면 돼요. 오늘 레슨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